서비스 개발을 하다 보면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죠.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라이브러리는 내 코드가 호출하고 프레임워크는 내 코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는 이번 영상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프레임워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개발해라 저렇게 개발해라 요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대로 개발하면 프레임워크가 의도하는 기능이 동작하는 거예요. 프레임워크의 예시로는 자바 코틀린의 스프링 부트, 파이썬의 장고, 자바스크립트의 노드.js, 루비의 루비 온 레이즈 등 다양한 언어 기반으로 있어요. 그중 안드로이드를 한번 봅시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onCreate 메소드에 코드를 적고 빌드하면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는 아 그렇구나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onCreate에 코드를 넣었을 뿐인데 어떻게 화면을 구성했지? 궁금할 수 있어요. 비결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입니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공통 로직을 부모 클래스에 넣고 달라질 수 있는 로직을 abstract 메소드로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에서 abstract 메소드를 구현하면 부모 클래스에서 의도하는 기능이 동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 클래스가 프레임워크고 기능을 구현하는 자식 클래스가 우리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하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글을 새로 등록하는 화면과 수정하는 화면 두 개가 있습니다. 글 등록과 수정은 UI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 코드가 많아요.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서버에 글을 등록하는 부분과 수정하는 부분, 이 부분뿐입니다. 그래서 글 등록 화면을 PostWrite라는 클래스로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유일하게 로직이 달랐던 서버에 글을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부분을 abstract 메소드로 변환합니다. postRegister와 postUpdate에서는 postWrite를 상속받도록 변환해요. 그리고 abstract 메소드를 등록 또는 수정, 각 화면 목적에 맞게 작성을 하고 나머지 중복 코드를 모두 지우면은 템플릿 메소드로 코드 리팩토링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지만 동작이 조금 다른 두 개의 글 작성, 수정의 화면을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해서 중복 코드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템플릿 메소드 패턴은 아쉽게도 부작용이 더 많아요. 첫 번째, 부모 클래스에 비즈니스 로직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를 구현할 때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할지 예상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 부모 클래스에서 abstract 메소드가 많아지면 가독성이 떨어져서 관리가 어려워요. 세 번째, 누군가 부모 클래스를 잘못 수정하기라도 하면 모든 자식 클래스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유지보수를 신뢰할 수 있고 사용 방식이 문서화되어 있는 프레임워크가 아니면 서비스 개발에서는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 실무에서 코드 중복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템플릿 메소드 패턴보다는 프록시 패턴으로 역할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동료가 템플릿 메소드 패턴으로 코드를 리팩토링 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지 코드 리뷰를 아주 꼼꼼하게 해주세요.